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딩기딩입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다. 그래서 오늘 알려줄 곡은 뭐냐? 바로 너를 사랑한대. 딸이 나를 더 이상 바라봐주지 않아서 슬프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줍니다. 이게 원래는 이제 높아가지고 쉬운 코드로 바꾸다 보니까 카포가 6개까지 올라갔어. 늘 그렇듯이 우리 G코드. 발라드 곡이라서 감정에만 충실하면 되거든. 기타는 뭐 대충 그냥 이렇게만 치면 돼. 이렇게 딱 치고 난 네 앞에 서 있어. 너는 생각이 또 잠겨 있네. 함께 있어 더 외로운 나.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치는데 D 메이저 7만 두 번. 4, 3, 2, 1. 쉽죠? 요게 이렇게 잡는 것도 좋고 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. 뭐 안 돼 안 돼. 이것도 안 되면 기타 때려쳐야지. 이렇게 4, 3, 2, 1 딱 치면 이렇게 함성 돋는다고요. 그죠? 어때? 좀 앞에 너무 낮은가? 뭐 어때?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여자 파트잖아요. 이 소라 언니 파트인데 나를 슬프게 바라봐줄 여자친구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앞에 서 있어 이렇게 불러도 되고, 나는 뭔가 여자친구가 없지만 난 높게 부를래, 약간 오페라의 유령 느낌 낼래 하시는 분들은 한 옥타브 높여서 네 앞에 서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약간 치고 나면 약간 현타가 좀 오긴 하는데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다시 네 앞에 서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떠오르면 또 부서지는 하면은 똑같은 거 두 번 치면 이제 벌스가 끝났다. 그죠? 기본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자가 연습하기 딱 좋다. 후렴 똑같이 6, 4, 3, 2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해도 그 눈빛이 머무는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먼데. 이렇게 이렇게 치면 헤아릴 수 없이 먼 느낌입니다. 여러분들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?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다. 그 다음에 다음 파트도 마지막은 약간 김동률 냄새 좀 풍기면서 너를 사랑한다 그냥 할게요.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 두 눈이 말라버린 그 이렇게 굉장히 쉽죠?